안녕하세요, 신 작가입니다. 이번에 도쿄올림픽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베 총리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호텔하고 관련된 그러한 비리예요. 그것도 아파호텔입니다. 아파호텔은 예전에 한국에서도 꽤 화제가 됐었던 정말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호텔입니다. 많은 화제를 낳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림픽 연기로 발각, 아베 총리의 친구 아파호텔의 조직이용 방을 대량 예약, 평화의 축제에서 난징 사건 없었다, 역사 수정책이 3개로 라는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최초 밝혀진 것은 3월 25일 방송된 스키리라는 니혼TV 프로그램에서입니다. 이 시국으로 인해 외출 자제, 해외 관광객 급감으로 수익이 줄고 있는 도쿄의 호텔 산업이 도쿄올림픽 연기 결정에 더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3년 9월 도쿄올림픽이 결정된 이후 도쿄 23개구 내의 호텔은 급증하고 있는데 2017년 12월 이후에도 1000개 이상 늘어나 2019년 말에는 2645개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호텔도 이러한 확대 노선을 취해온 호텔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도쿄올림픽 결정 이후 전국의 53개 지점을 오픈할 계획인 아파호텔은 이번 사태로 도내 3월 가동률이 52%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호텔의 모토야 후미코 사장은 시사지 리테라의 아베 유우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아파호텔은 대회 조직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관계자 전용 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직위원회 쪽도 그렇고 제대로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3만 6천박 이상의 방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의 대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파호텔은 무려 3만 6천박 이상 조직위원회에 대량 예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텔로 보면 아주 큰 이익이고 1박 1만엔 한하로 약 10만원으로 계산해보면 3만 6천개분의 숙박료는 3억 6천만엔 하나 약 36억원으로 추산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림픽 연기로 취소되게 된 것입니다.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 모토야 사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캔슬 수수료는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2018년에는 아파호텔을 산하에 둔 아파그룹의 모토야 토시오 대표가 설립한 재단법인 아파일본재흥재단의 표창제도를 일본 내각부가 공익목적 사업으로 인정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학원 스캔들과 마찬가지로 아베 총리와의 깊은 관계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아파호텔 숙소 몰아주기 역시 이러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호텔은 올림픽과 같은 국제 행사에 숙소를 제공할 자격 자체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호텔의 모토야 토시오 아파그룹 대표는 아베 총리의 빅 서포터이며 타모가미 토시오와 자민당의 스기타 미오 중의원 의원이 배출한 진정한 극우의 거물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그의 구구사상, 역사수정주의가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아파호텔의 객실에는 난징 사건도 위안부 강제 연행도 없었다 등 역사수정을 묘사한 모토야 대표 저작이 마치 성경처럼 배치되어 있습니다. 2017년 1월 외국 투숙객이 역사수정이 담긴 이 책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SNS에 올려 당시 국제 문제로 발전했었고 한국 미디어에서도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토야 대표는 일본 구구들이 주장하는 2차 세계대전과 중일전쟁은 코민테른의 음모라는 코민테른 유대인 음모사관을 사실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파그룹은 유대인 음모론에 대해 유대인 커뮤니티의 항의를 받고 문제 부분을 삭제, 수정, 사과 의견을 내놓았지만 난징 사건은 없었다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라며 개소리를 시전하고 삭제, 수정, 사과는 없었습니다. 초구구주의의 역사 부정, 역사 수정 주위의 아파호텔과 아베 총리 요 둘이 만나서 이러한 비리를 빚어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비리가 밝혀질까요?